무엇을 얻으려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기어져 추수하게 될 영혼들이 준비한 영적 세계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세계는 제자들 눈에는 사마리아 지방의 한 들판일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할 때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몰려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추수할 흰 곡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네 사람들이 밀려 나올 때에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의 밭을 보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나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의 가능성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실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5대양 6대주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대륙이든 추수하게 되어 있는 밭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 감당해야 할 바로 즉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추수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셔서 이 동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흰옷 입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저 많은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추수밭을 향해 알곡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또 내 눈에 보여지는 많은 오다가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추수해야 할 하나님의 일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6절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추수의 밭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인 농부 일꾼입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가꾸고 씨 뿌리고 밭을 가는 농부를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밭으로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넘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탐스럽게 익은 곡식을 보면은 너나 없이 추수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과일을 보면은 그 과일을 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이 순간 일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을 일터로 보게 하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질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받은 현재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